무속인도 사람이다. 올마이티 TV 구독, 좋아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. 무신국 대표 허은영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소띠 묵는 삼재 운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경자년에는 낙상수, 높은 곳에 떨어지는 걸 얘기합니다. 낙상수, 교통사고수, 또 불의의 사고수를 조심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. 올해 특히 소띠생들, 정신건강을 조심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. 경자년의 소띠생들은 부동산 운은 좀 낮은 지대에 있는 물건을 사시면 이득을 못 봅니다. 아파트 같은 것도 낮은 층, 지대적으로도 낮은 쪽, 이런 쪽은 조금 삼가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. 영업장소로도 저층이나 지하층은 이익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. 특히 부동산 중개업, 고물상 개업, 낮은 데다 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. 그럼 1월, 2월생 소띠, 지하층에 하는 그 영업은 조금 상가에 좋을 것 같습니다. 또 집이나 영업장소에, 이건 비방이죠, 새 그림으로 된 풍경화나 새 조형물, 삼재 기간 동안은 좀 삼가는 게 좋습니다. 또 그렇다고 해서 새 그림 좋은 거를 뭐 갖다 버리냐 그러지 마세요. 삼재 기간이 나간 뒤에 드리면 됩니다. 또 새를 좋아하는데 새를 또 키우지 말아야 되나 평생 이러지 않으셔도 되세요. 삼재 운이 나간 다음에 들이시고 키우시고 하시면 됩니다. 3월생 소띠는 재물운도 좋고 승진운도 아주 좋은 걸로 보이고요. 본인이 원하는 부동산도 취득하면 아주 대박이 날 거라 보입니다. 특히 부동산에 아주 좋은 대박 운이 들었습니다. 또 4월, 5월생은 교통사고를 좀 조심하고 푸른색, 말하자면 뭐 바다 색깔, 이런 색깔들 속옷은 안 입는 것이 좋아요. 상의든 하의든 양말이든 다 포함해서요. 왜냐하면 직장이나 사업은 변동수를 좀 조심해야 되기 때문이에요. 이럴 때, 이 변동수를 조심해야 될 때 속옷까지도 색깔이 안 맞는 색깔을 입고 움직이면 운세가 좋지 않거든요.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. 또 부동산 매매운이 아주 약하게 들었어요. 부동산 매매를 하고자 할 때는 매매부적 비방을 좀 하셔야 본인이 원하는 대로 매매가 될 거라고 봅니다. 그러면 제가 매매 비방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. 본인이 매매 부적을 하고자 하는 곳에 주소를 쓰세요. 주소, 뭐 암흑의 도, 또 암흑의 시, 암흑의 번지, 뭐 또 호수가 있으면 무슨 호를 쓰세요. 이렇게 쓰신 다음에 상호가 있으면 상호를 암흑의, 뭐 가든이라면 가든,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쓰시고요. 다음에 본인의 생년월일을 씁니다. 70년생이면 70년, 생일, 생년월일을 쓰셔야 되니까요. 뭐 7월생이다, 예를 들자면 뭐 2일생이다, 이렇게 쓰세요. 다음에 본인의 이름을 씁니다. 김개똥이면은 김개똥, 이렇게 쓰세요. 이렇게 쓰신 다음에 여기다가 뭐를 쓰시냐면은요, 급할급자를 쓰세요. 급할급자, 말맞자를 쓰세요. 이렇게 쓰십시오. 몇 년생, 몇 월 며칠, 상호라든가 이름을 쓰세요. 이렇게 쓰셔서 이것을 접습니다. 뭐 몇 쪽을 접을까요는 상관없어요. 이렇게 안 보이게 아주 작게 접으세요. 아주 작게 이렇게 더 접을 수 있으면 더 접으셔도 돼요. 이렇게 접으신 다음에 본인이 계시는 뭐 동사무소 출입문 쪽 하단이 있으면 좋아요. 흙 속에다 갖다 묻으세요. 묻으신 다음에 본인이 원하고자 하는 곳이 매매가 되신다면은 매매가 된가 동시에 자기가 묻은 곳을 기억을 하셨다가 이걸 찾아오세요. 찾아오셔서 집 안에서, 문 안에서 꼭 태우십시오. 펼쳐서 태우시던 뭐 접어서 태우시던 관계가 없습니다. 꼭 태우셔야 잠금 때까지
그 매매가 잘 됩니다. 다음에 6월생. 6월생은 집안의 유리 그릇이나 도자기로 된 제품은 절대 사오지 마세요. 지금 쓰는 건 괜찮아요. 사들여오는 건 안 사오셔야 남하고 시비가 안 붙습니다. 아주 시비수와 간제수가 심하게 들어있어요. 경자년에.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피해 가실 수 있다고 봅니다. 다음에 7월생 소띠. 7월생 소띠는 남에게 신발이나 양말, 의류를 얻어 입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. 뭐 새 것이든 헌 옷이든 절대로 남이 사주는 걸 입지 마르세요. 본인이 사주는 거는 괜찮습니다. 절대 사준 거 입지 마시고 오로지 내 돈으로 사 입거나 하세요. 그래야 재운이 좋거든요. 재운이 좋은데 남이 사주는 걸 입거나 얻어 입으면 그 재운이 사라집니다. 그러니까 옷 사 입는 거에 대해서 좀 주의를 요하면은 7월생 소띠는 경자년이 참 좋다고 봅니다. 다음에 8월생 소띠는 이동을 해서는 큰 이득이 없으세요. 그러니까 좀 참으시고 직장이든 또 사업하시는 분이든 주택이든 앉은 터전에서 부동산을 이동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. 왜냐하면 8월생 소띠는 부동산 운이 약해요. 또 이동수도 약하다고 봅니다. 그러니까 좀 이동하시는 것만 조심하시면 경자년 해운년이 아주 재운이 좋다고 봅니다. 조심할 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동수입니다. 좀 조심하세요. 9월생 소띠는 손바닥만 한 거, 30cm 정도 같은 거 이런 돌은 괜찮지만 아주 큰 수석, 돌 이런 것은 안 들여오는 것이 좋습니다. 또 집을 고쳐야 하거나 건축을 할 일이 있으시면은 동토 비방 부적을 단단히 하시고 하셔야 됩니다. 안 아프던 곳이 갑자기 아파지고 약해질 수가 있으세요. 10월생 소띠는 경자년 묵는 삼재에 큰 변동이 없어요. 그냥 앉은 자리를 유지하세요. 직장이든 영업터전이든 주택이든 아파트든 다 좀 유지하시는 게 좋고요. 마음을 안정시키고 건강에 유의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. 다음에 11월생 소띠는 가족 간에 분쟁 다툼이 있을 수 있어요. 재물운은 아주 타고났습니다. 11월생 소띠. 11월에 좋습니다. 그러니까 내가 타고난 달에 11월에 재물운이 좋으므로 11월에 취할 수 있는 거는 다 취하셔도 괜찮습니다. 그럼 12월생 소띠는 집안에 소그림이나 소로 된 모형 이런 거는 드리지 않는 것이 좋아요. 들어오던 재운도 나갑니다. 재물은 좋다고 하지만 길흉이 50%씩 밖에 안 돼요. 좋은 거 반, 나쁜 거 반. 그러니까 좀 조심하시고요. 12월생 소띠생 전체들은 이 삼재만 피해가면은 아주 부자로 살 운세들을 타고나셨어요. 그러니까 12월생들 요거만 유의하시면은 아주 열심히 노력하시는 덕을 결실을 좋게 본다고 생각하니까요. 제가 조심하라는 것만 좀 조심해 주세요.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